예, 201페이지고요. 제5장 회계관리. 우리가 이제 회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하게 되면 회계 지금 이제 보신 회계 관리가 있고 우리 이제 1차 시험 과목 회계 원리 있어요, 그냥. 회계 원리하고 회계 관리는 다르죠. 회계 관리는 비영리 회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1차 과목 회계 원리는 영리, 그러니까 기업 회계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기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사실. 힘들고. 자, 어쨌든 우리 실무적 측면에서는 요 회계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회계 관리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출제는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양에 비해서는 나오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회계 관리는 이세 문제를 거의 맞추죠.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표 점수 획득 측면에서는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전체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관리비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고,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이제 관리 초차 이제 처음에 초기 운영 자금, 그러니까 마중물처럼 이제 처음에 그 비용을 관리비를 부과하려면 사용을 하고 그걸 정산해서 부과를 하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한달 동안 어떻게 쓸 거냐, 그걸 이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예산을 세우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결산도 하고 또 감사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리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관리비 10개 항목과 관리비와 구분하라고 하는 구분징수 항목 2개 항목하고 이렇게 이제 납부대행 항목 9가지 하고 따로 부과 항목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론 뭐 예결산이나 뭐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매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집행하고 감사, 그다음에 관리비 등의 분석 전체 문제, 그죠? 요렇게 해가 거의 매해 출제가 돼요. 19회도 그랬고 20회도 그랬습니다. 자, 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 회계 관리는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습하신 내용이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201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 나오는데요. 초기 운영 자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이제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세입자는 이거 부담하지 않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이고. 근데 사업 주체도 징수할 수 있고 관리 주체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사업 주체가 이렇게 징수를 하다가 사업 주체 인수인계하고 떠나고 나서 나중에 분양된 거는 관리 주체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201페이지에 보시면 이를 관리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박스 안에는 사업 주체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리 주체와 사업 주체 모두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주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20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예산 결산 이야기인데요. 뭐요 내용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산 작성하려면 내년도 어떻게 쓰겠다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업계획서에 금액 얹히면 예산안이 됩니다.
언제까지 작성하느냐?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회계 기간이다. 그러면 회계 기간 1개월 전에 이걸 작성해서 입자 대표의 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고 나서 쭉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예산 결산은 1개월, 2개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예, 사업자 선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 이제 잘 나오니까요. 요거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집행. 집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죠. 선정하고 나서 계약 체결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정 주체와 집행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정과 집행. 자, 일반적으로 이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는 관리 주체잖아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통상적으로 관리 업무와 관련된 청소, 경비, 소독 등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하자보수 비용을 사업체로부터 받은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하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경우. 다른 겁니다. 하나는 하자보수 보증금이고요. 하나는 하자보수 비용이에요. 자, 이걸 집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집행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에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했는데, 집행은 관리주체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장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과 전기 안전관리 대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입자 대표의 장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입자 대표의 관리주체 이렇게 이제 나뉘고요. 일반적인 나머지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선정 집행을 한다. 자, 요거예요. 요게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고요. 올해 요거 요게 올해 추가된 겁니다. 요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히 볼까요? 예, 203페이지 보시면 예, 202페이지 하단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 202페이지 하단 볼게요. 양가로 2번 입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항목 항목에서 1. 하자보수 사용공사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20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입주해가지고 어린이집 다니고 싶어도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고 또 입주자 동의받고 이런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분명히 어린이집은 있는데 열질 않아서 다른 곳에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와 동시에 다닐 수 있게끔 하려면 사업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표에 구성되기 전에 이렇게 필요하다 하게 되면 과반수 문동이 받아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축은 감사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번 시험에 나왔고요. 지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계관리에서는 집행과 감사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감사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의 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시하는 감사가 있고, 외부 기관,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등이 실시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린 감사인에 의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에게 회계감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강행 규정을 결정을 할 때 이 비용과 연계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라면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긴 한데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부정이 있나? 그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깨끗하고 투명하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거를 임의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은 없느냐? 있어요. 누가?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면 돼요. 얼마? 좀 많이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해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꿔서 볼까요? 의무관리 대상인데 300세 미만이. 그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 아파트는 뭔가 조금 찜찜해요. 그럼 받게 하고 싶게 하는 방법 없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의결로 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으면 강행 규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사항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받지 말자 그럴 때는 이만큼 좀 받자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서 동의율이 다르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감사 보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쨌든 이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받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런 경우는 예. 예전에는 이제 회계 연도가 이때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쭉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받아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때 다 몰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안 좋구나. 그래서 회계연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회계연도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다 이제 회계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받아라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몰리지 않게끔 9개월 이내에 받아라. 뭘 받느냐? 205페이지 보니까 2번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서 1번 9개월 이내 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1, 2, 3, 4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 이제 사지선다, 우리 오지선다니까 이렇게 4개 나온 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게 지난번 20회 시험 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추석. 요 네 가지를 요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 좀 보시면 206페이지에 회계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느냐. 우리 이제 문서관리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죠? 관태. 관리비 등 5년간 보관하라 그러죠. 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러한 정보는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생활 침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건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선정하고 집행하려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할 거 아닙니까? 집행하려면. 그죠? 그럴 때, 어쨌든, 선정한, 뭐,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은 선정이 딱 됐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를 하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집행을 하는 과정에 공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해당 홈페이지에 1개월 이내에 공개를 해라. 자, 이제 여기 문제를 여러분이 쉽게 맞추신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 기출됐던 문제도 뭐, 요거 써라. 뭐, 요거 뭐냐. 뭐, 요렇게. 뭐, 요거 네 가지가 뭐냐. 뭐, 요런 거.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잘 맞추시더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죠. 관리비 등. 예, 이거는 전통적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관리비 등은.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비 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 자, 우선 관리비 그 가짓수를 구분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관리비 가짓수. 아까 이렇게 10개, 2개, 9개,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구분하려면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짓수가 많으니까 주로 이제 머리 글자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뭐 이것도 다 결국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답을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관리비 등은 관리비와 사용료가 있다. 이건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 보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관리비 등은 관리비와 사용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용료라는 것 중에서 이 납부대행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은 따로 부과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인 납부대행 사용료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대표적인 따로 부과 사용료는 대표적인 게 승강기 사용료예요. 승강기. 자,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따로 부과하라는 얘기는 관리비 고지서 부과할 때 안 하고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강기 뭐 이삿짐 혹은 뭐 이렇게 가구 들어와 승강기 쓴다 그러면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별도로 그건 끊어주죠. 그죠? 따로 부과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납부대행 사용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료. 전기료를 한국전력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료를 누가 쓰냐면 사용자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쓴 것을 걷어서 납부를 대행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 주체가. 그래서 이런 것, 전기료 이런 것들, 뭐 수도료 이런 것들, 가스 사용료 이런 것들은 관리비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사용료 중에서 납부대행 사용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리비 속에 있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 이런 것들과 같이 이게 고지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비가 아니야 이렇게 많이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심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관리비 너무 비싸. 전기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썼으니까 나오죠. 그건 관리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용료라고요. 납부대행 사용료.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시험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0개, 이거 9개, 이거 2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일단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 10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 수선 유지비. 이렇게 이제 유지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유지비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 뭐냐면 승강기 유지비, 또 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선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수선 유지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수선 유지비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수선 유지비.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관리비는 지금 10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가 더 있네요. 그죠? 난방비, 급탕비, 위탁관리, 수수료. 해서 이렇게 10개예요. 그럼 저 10개, 여기 있는 이거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납부대행,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것 같은 납부대행 사용료는 뭐가 있는지 아홉 가지를 아예 그냥 머리 글자를 통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구분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를 보시면, 210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비 이외의 항목 해놓고 2번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뭐 전기료 수수료 이런 거죠. 그래 전기료 수수료 가상 일종 얘기를 하는데 그 9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머리 글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가수 전난정 선생, 예, 이뻐, 이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 부르시는 전난정 선생님이 이뻐요. 예, 이렇게.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폐기물수수료, 입대 운영비, 보험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관리비하고 이제 납부대행 구분할 수 있죠. 다만 요 난방비 급탕비, 이 난방비 급탕비는 똑같으니까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 난방비 급탕비는 중앙 공급식의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고요. 요거는 지역 난방의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예요. 그죠? 210페이지에 보시면 그 4번 그 가운데 박스 가운데 이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의 가운데 박스의 4호를 보시면 지역난방 방식의 경우 난방급탕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지역난방은 계량하잖아요. 연료금을 지역난방공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겹쳐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글자로 완전히 구분이 되니까 이 10가지와 이 9가지를 구분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수선 유지비라고 하는 게 성격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 209페이지 그 마지막 9번에 나오는 이 수선 유지비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하는 것. 예, 요게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 자,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에 보니까 없어요. 이 내용이. 근데 지금 기능이 떨어져서 보수하거나 수선을 해야 돼요. 근데 장기수선 계획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선유지비를 걷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제 장기수선 계획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리비와는 반드시 구분해서 징수하라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뭐냐면 장기 수선 계획에 있는 거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수선 계획에 있으면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계획이 없으면 수선유지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뭐고 있다는 게 뭐고 없다는 게 뭐고 이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장기수선 계획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왜 없으면 수선유지비고 왜 있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인지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 그러면 이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관리비는 누가 내는 거냐면 쓴 사람이 내는 거예요. 101동 102호가 입주자면 입주자가 내면 되고요. 101동 102호가 전세입자면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이 관리비 10가지. 쓴 사람이 내는 거예요. 물론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쓰면 입주자 사용자 쓰면 이렇게 쓴 사람이 내는 거겠죠. 근데 이 구분 징수 항목은 쓴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다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과하면 소유자는 입자만 낸다는 얘기고 수선유지비로 부과한다는 얘기는 전세입자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장기수선 계획에 없으면 수선유지비를 한다는 얘기는 세입자 돈을 걷는다는 얘기고
장기선 계획이 있으면 세입자 돈을 걷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잘 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무에서도 이슈가 됩니다. 자, 어쨌든 예,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 나왔고요. 그 용어는 그렇죠. 예, 우리 장기순 계획, 장기순 충당금 할 때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선유지비 성격을 보도록 하죠. 이런 게 있어요. 냉방시설, 난방시설의 청소비 및 소화기충약비 또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재반검사비 및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료 및 재반검사비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 형태의 수선유지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안전점검 비용이 있어요. 안전점검 비용. 자, 이게 또 용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구분징수 항목 하나에 또 뭐가 있느냐면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실시 비용.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하나는 안전진단, 하나는 안전점검.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안전점검, 안전관리에서의 이 안전점검과 또 하자부서에서의 이 안전진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자보수를 할 때 이것도 정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차이점은 사용자는 내지 않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기마다요. 그러니까 3년 계약, 뭐 2년 계약 하고 있다 그러면 4번, 6번은 최소한 세입자도 내야 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수선유지비 내는 거고요. 이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 이후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뭐 기둥이 무너졌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맞추어서 부담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재해, 재난 예방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선 유지비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209페이지에 9칸 안에, 그러니까 별표 이 안에 그 밑에 두 번째 칸 9 수선 유지비에서 가나 다라 했고요. 특히 가번과 다번 이걸 주의를 하시고 그 가번과 다번은 210페이지에 관리비와 구분해야 될 징수 항목인 장기수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비교하는 것까지 이어서 정의하시면 돼요. 지금 보셨던 요거는 요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요거 안전진단이냐 안전점검이냐 따라서 수선유지비 장기수선 충당금 구분되고 그 실익은 사용자가 부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21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 그래서 이건 그냥 머리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가수 전난정 선생 입법.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로 부과 항목. 아까 이제 승강기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법에는 승강기 사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승강기라는 시설의 사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수가 일어나는 이 누수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보수가 필요한 건데 누수 포함해서 한 집이 아니고 두 세대 이상 이렇게 답을 겹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서로 안 합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데 서로 안 해. 그러니까 이건 관리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이 두 세대 따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관리비 등을 분석할 수 있겠죠?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10가지, 9가지, 이건 가수 전난정 선생 입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4가지를 통해서 구분징수 항목 2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기억을 하실 부분인데, 이거예요.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여기 이제 올해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주민 공동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민 공동시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단지.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복리시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에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다 주민 공동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주민 공동시설 안에, 이 주민 공동시설 안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주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 그럼 골프 연습장도 있고 체력 단련장도 있다. 이게 주민 운동시설이죠. 이걸 포함해서 그 옆에 독서실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고 망카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공동시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이 주민 운동시설과 주민 공동시설 가지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주민 운동시설이 공동시설보다 작은 개념이다. 이걸 포함한 것이 주민 공동시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주민 공동시설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휘트니스 센터, 주민 공동시설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휘트니스 센터, 체력 단련장, 골프 연습장, 독서실, 키즈 카페, 이런 것들을 관리사무소에 직접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럼 위탁 운영을 하자. 그러면 위탁 운영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걸 옆단지 주민도 이용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이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이 포함된 이제 주민공동시설을 만약에 뭐 이렇게 뭐 S스포츠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 휘트니스센터 전문 운영사에다 이제 맡겨서 거기에 이제 PX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강사의 어떤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데를 이렇게 위탁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렇게요. 이렇게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요. 입주자 등 과반 서면 동의를 받으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절차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어디서 했던 거냐면 관리 규약을 개정할 때 한번 해봤고요. 또 어디? 그렇죠. 관리 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도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리방법 선정 또 주택관리계약의 개정 또 주민운동 공동시설의 위탁운영 결정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의 의견을 과반수 받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것과 똑같은 방법을 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같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 외부 개방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어디가 다르고, 뉘앙스가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제안은, 개방할 거냐 말 거냐의 제안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이 제한 절차는 같아요. 근데 개방 결정 절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범위 내에서 그냥 과반수 받아라 그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그 요율을 관리 규약으로 정해라. 그래, 관리 규약에 30% 받으면 개방한다 그러면 30%만 받아라.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반수 범위 내에서 하라. 관리 규약으로 정해라. 요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시설을 왜, 우리 시설이니까 외부 개방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뭐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뭐 외부 개방 이렇게 뭐 축구 뭐죠 농구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옆 단지 주민은 절대 오면 안 돼. 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 과반수에 조금 낮추어서 개방할 수 있게끔 범위 내에서 관리계약으로 스스로 정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약간 공동체 지역 공동체적인 개념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211페이지에, 예,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해놓으면, 이 관리처에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번이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1번처럼 입대 의결이나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입자 등 과반수 면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관리 규약이나 또 관리방법 결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인근 2번에 보시면 이제 개방하는 문제, 이용 허용의 문제라고 할 때, 보시면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제안은 입자 대표의 의결이나 또 입자 등 10분의 1 이상 요청 맞는데 그 결정은 과반 범위 내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입자 등의 동의를 받아라.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술관 이건 조금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 생활 측면에서 좀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관리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집행, 감사, 관리비 등 분석하는 것이 강세고요.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이나 개방이나 그리고 위탁 운영의 결정, 이 부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관리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행정관리가 다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술관리, 그러니까 기능 떨어진 부분을 찾아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뭐 건축물 설비 이런 것들, 뭐 주변 환경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